유튜브 촬영 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최초입니다. 모토는 그렇습니다. 1톤 트럭을 가지신 분들 캠핑을 다니실 수 있는 거잖아요. 1톤 트럭에 올라가는 텐박스라고 하는 제품을, 얘가 동생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형은 캐러반, 그 다음에 얘는 트럭 같은데 이렇게 실려서 다니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거죠? 예,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요 발코니의 사이즈는 양쪽에 이제 한 명 한 명 양쪽으로. 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여기 한번 누워볼게요. 편하고 충분히 이런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옆에 히터, 냉장고, 싱크대, 전자레인지, 샤워기도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보여주신 게 1390이에요? 네, 1390에 다, 전부 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껍데기만은 990. 우와,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아니,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부가세도 포함이고, 네. 전국에 대리점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대리점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받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어, 그러네요. 와, 이 공간감이. 성인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신데 안 답답하잖아요. 다른 회사지만 다른 회사 제품의 느낌이 다른데요? 이게 여차하면 지게차로 뜰 수도 있고, 저희는 이게 농막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다른 친구들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T반입니다. 길이는 3200이에요. 이게 장난 아니죠? 다른 세계, 신세계네. 이쁘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 집에서 써도 될 것 같아. 얘는 뭐죠? 핫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나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근데 295만 원이야? 대표님, 이게 대박인데요? 지금 보니. 해외로 이제 수출할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몇 억 날라갔네. 몇 억 날라갔죠. 통화 전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산 루프탑 텐트가 하나 또 탄생했다는 건 자체가 너무 반길 만한 일이라서 좀 응원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북한에 가장 가까운 캠핑카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디죠? 여기는 신화플러스입니다. 신화플러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13년째 폴딩 트레일러를 주로 만들던 회사고, 새롭게 이번에 1톤 트럭에 올라가는 텐박스라고 하는 제품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되시죠? 신화플러스의 강덕희 대표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어렵게 뵙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아니, 신화플러스가 굉장히 오래된 업체잖아요. 네네네. 지금 한 13년 정도 이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불러주셨나요? 지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때 뵐라고 좀 아껴뒀던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친구 요거 보여주려고 하신 건가요? 요거 보여주려고. 요거예요, 요거?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예예. 예. 의외로 저는 이건 줄 알았어요. 아, 얘가 형이고, 네. 얘가 동생입니다. 동생, 형하고 네. 동생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형은 자기가 트레일러. 네네. 바퀴가 달려서 네네. 차에 직접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네. 캐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바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수 없고 네. 트럭 같은데 이렇게 실려서 다니는 캠핑카라고 보긴 그렇고 약간 적재물 형태로 1톤 트럭에 실려 다니는 그런 동생. 요새 가장 인기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핫합니다. 가격적인 분명히 메리트도 있을 거고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아, 일단 위로 상부 파업이 되고 근데 제가 많이 봤던 거랑 비슷한 네, 거라 컨셉이 네. 저희가 폴딩 트레일러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요놈 형도 그렇고 네. 요놈 동생도 그렇고 전부 다 바디가 이렇게 열리면서 폴딩이 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폴딩입니다. 근데 이제 폴딩 트레일러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다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비슷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저희만의 노하우가 들어가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한 이유를 아시죠? 네네네. 이 친구 이름 뭐죠? 이 친구는 텐트레일러 캠핑박스. 아. 그리고 줄여서 텐박스. 아, 여기 있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텐박스입니다. 예, 텐트레일러 캠핑박스. 아, 텐트레일러 캠핑박스.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1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이즈는 1톤 그 적재함. 네. 초장축에 들어가는 전용으로 만들었고요. 초장축 전용? 네, 초장축 전용으로 네. 만들어서. 한 가지인 거예요? 예,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폭은 1600. 네. 그 다음에 길이는 2800. 높이는 1520인데 이게 네. 이제 폴딩이 되면 2m 20 정도 되는.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럭에 실렸을 때는 22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220.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 시니까요. 예예예. 예.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뚜껑을 닫게 되면은 2220이 되기 때문에. 네네. 높이가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는 고르다 치고 지금 어떤 형태로 그럼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 친구가 지금 옆에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좌우로 이제 확장이 돼서 네. 저희는 이제 뭐 발코니라고 지금 부르는데. 네. 왼쪽 발코니, 오른쪽 발코니 이게 확장이 돼서 요 발코니의 사이즈는 800에 1900이에요. 1인 성인이 여기서 한 명씩 주무실 수 있는 양쪽에 이제 한 명 한 명 왼쪽 오른쪽 이 저쪽에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아, 양쪽으로. 아, 그러네. 안에서
양쪽에 두 분이 이제 주무실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엔 가운데를 변환 테이블을 사용해서 테이블 형태로 이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접어서 네 분이 주무실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작아 보이세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내를 자연스럽게. 실내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높이가 2m가 넘거든요. 제가 한 177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남아있고 네. 길이도 1차적으로는 제가 여기 한번 누워볼게요. 네.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누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여기도 이렇게 누워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샘플인데 네. 실제로 할 때는 여기 10cm 정도가 더 키워집니다. 그래서 1900 정도 길이가 나와서 성인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폭이 얼마예요? 폭이 800입니다. 800? 네. 800에 1900. 혼자 널널하게 쓸 걸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보통 부부가 많이 다니시니까 요거는 약간 가족 캠핑보다는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애기들이 이제 잘 안 따라다니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캠핑을 많이 하시거든요. 1톤에 네네. 싣고 다니니까. 그쵸, 그럴 때 양쪽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가운데에서 테이블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겨울 같은 때에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아, 이게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전시회는 한번 나갔었습니다. 아, 전시 나갔습니까? 우리가 저거를 보려고. 아, 반응. 반응 같은 거 보고 세팅을 하기 전에 네. 한번 소비자 반응을 보고 니즈가 파악이 돼야 네. 제품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나갔었고 판매는 아직 한 대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네, 최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에 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이제 이게 다시 침대로 바뀌는 구조고요. 요거 뭐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네네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테이블로 바뀌고 침대로도 바뀌는 구조.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옆에 히터. 아, 히터. 네, 이제 무시동 히터가 지금 내장돼 있는 거고 네. 냉장고. 냉장고. 싱크대. 싱크대. 네, 싱크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면 도마 놓고 이렇게 조리도 할 수 있는 조리대로도 바뀌는 그런 네네네. 형이고 이게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 같은 것들이 이제 컨트롤. 다 내장돼 있는 거고 네. 밖에 보시면 샤워기도 있습니다. 이제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요? 네, 외부 샤워기까지 다 포함한 그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아. 네, 여기 외부 샤워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본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A패키지 같이 기본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패키지가 되면 이게 다 포함해서 나가고 이 패키지 다 합쳐서 나가는 금액이 1390. 잠깐만요, 이 지금 여기 보여주신 게 1390이에요? 네, 1390에 다 전부 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껍데기만은 990. 우와,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아니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좀 제가 공격적입니다. 티반 나갈 때도 되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네. 예, 반응이 엄청 좋았었고 마찬가지로 동생을 이제 세상에 선보일 때도 네. 저희가 좀 공격적인 편이라 처음에 뭐 한 30대 50대 정도 나갈 때 한 네. 6개월 1년 정도 나갈 때에는 1호 2호 막 이런 분들 좀 어려움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또 혜택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가격에서 빼드리는 정도고 구성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싸게 하고 그래서 1490만 원인데 1390만 원에 다 드리는. 그리고 이 옵션들을 싹 빼버리면 990만 원에 박스만 드립니다. 근데 잠깐만요, 990만 원이랑 1390, 400만 원 차이잖아요. 네네. 전기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400만 원 차이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 네. 에어컨. 에어컨. 그다음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싱크대. 싱크대. 냉장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외부 샤워기. 그다음에 가구. 가구.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면 990. 포함이 되면 1390. 아, 전기는 안 들어갔구나. 전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는 기본적으로 네. 100A짜리 납산으로 넣어드릴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유저분들이 최소한 4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잖아요. 캠핑 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400A짜리는 270만 원에 다 설치까지 다 해드리고. 400A를 270만 원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하고, 네. 그다음에 충전기 하고, 네. 다 포함한 거죠. 뭐 인버터 이런 것도요? 다 포함한 거죠. 어머머, 그러면 네. 배터리만이 아니네. 그렇죠. 배터리 세트, 아, 설치비 포함. 전기 일체. 네, 일체. 아, 잘못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가요? 네, 예. 400A 270만 원이 비싼 건 아닌데 거기 서도 네네네. 뭐 전선 이런 건 기본이고 컨트롤 패널에 다 포함한 거죠. 인버터에 충전기에 그렇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예예. 아, 대표님 너무 공격적. 너무 공격적인데? 요걸 좀 먹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고고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태양광 그렇죠. 발전하는 거 네네. 요거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뭐 200A나 400A 정도 이렇게 하시는 정도로 옵션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 네네네. 그 정도로 세 가지 정도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하시면 전기
쪽으로는 또 다 끝나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시면 1390에 뭐 한 1700, 1900 정도면 완전히 완세트로 다 끝납니다. 아 대표님 찍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기본가만 들었을 때도 가격이 저렴한데 990만 원에 지금 등치 큰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1톤 기반 초장축. 초장축에 네,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다른 사이즈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얹을 수 있는 트럭 캠퍼가 되고 거기에 지금 가구랑 이런 무시동에 에어컨에 뭐 이런 일체 모든 거를 다 뭐 시트에 이런 거 다 해주는데 네. 상부장도 있고 뭐 다 각 장들 다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께 테이블 다 포함이거든요. 테이블까지 쇼파 테이블 다 포함하고 쇼파 밑에는 또 다 수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 포함이 바닥에 예, 예. 다, 바닥 다 포함입니다. 예. 철제인데 이건 또 예, 예. 여기서 보이는 것 중에 포함 안 되는 건 사실은 저 네. 커튼은 포함이 아닙니다. 커튼 잠깐 보자. 네. 아. 커튼은 별도로 이제 커튼은 다 해줘서 네, 별도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대표님 너무한데 이거 하나 사시죠. 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당연히 부가세도 포함이고 네. 전국에 대리점이 있으니까 네. 대리점에서 판매하실 때 저희가 대리점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받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잠깐만 대리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리점이 저희가 전국에 다 있죠. 어디 있죠? 부산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에 있고 충청도 강원도 원주에 있고 원주에 있고 고양시 일산에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에도 있고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 요새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 해서 뭐 본사에서 물론 판매를 하지만 아 전라도권 빼놓고는 다 있는 거네요. 전라도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어려우시니까 네. 접으셨어요. 아... 그래서 대략 전라도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아 전라도는 한울 거기 가면 되겠는데요? 거기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뭐 파트너 모집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 네. 네, 저희가 루프탑도 지금 새로 신제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대구 쪽 이쪽은 추가로 저희가 모집도 가능합니다. 네. 아니 대표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친구는 지금 1400 1390 1390만 원에 네네네. 거의 전기까지 하면은 정말 풀옵션이 그러면 1760만 원에 전기까지 다 네. 400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뭐 빼고 아니 뭐 이상한 거 갖다 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정품입니다. 정품으로? 네. 하긴 지금 13년째 하고 계시다니까. 모토는 그렇습니다. 이게 1톤 트럭을 가지신 분들도 캠핑을 다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트럭을 캠핑카로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니즈가 많은 걸 저희가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처음이다 보니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유저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후 관리는 뭐 저희가 열심히 하는 편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유의 것들을 많이 찍어봤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자재값이 오른 마당에서 지금 보면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봤을 때 다 비슷한 거 쓴 거 같은데 심지어 여기는 또 나염이 돼 있어. 아 원단에 나염까지 들어갔으면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이렇게 은색으로 리벳이 보이잖아요. 네, 리벳. 이게 되게 사실은 눈에 거슬리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 부분을 이쪽에 보시면 리벳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쁘다. 컬러로 바뀌어서 훨씬 원래, 깔끔하죠. 원래 블랙 리벳이 있거든요. 네. 멀리서 보면 네. 리벳이 있는 게 이제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양산이 돼서 제품 나오는 제품은 네. 100% 저희가 이걸 칼라 리벳이라고 합니다. 칼라 리벳으로 다 교체해서 이런 눈에 거슬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조금 이제 거친 게 많이 부드러워지죠. 아니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충격 먹어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신 게 안 들어와요. 아니 이게 지금 실내 들어가 보면 되게 넓죠. 네. 바닥부터 시작해서 바닥도 요트 바닥재 지금 썼고요. 그러니까. 그 단열이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저쪽에 보면 이제 상부장도 있습니다. 네 여기 상부장도 네. 있고요. 예. 여기서 보자면 대표님 올라오시는 게 예. 네. 여기 4인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면적입니다 이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요런데 여기도 뭐 다 네. 상부장 같은 것들이 별도로 있어서 네. 다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데도 뭐 다 짐 수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짐 수납이 가능한 아 휴바가 돼 있구나. 네 휴바가 돼 있고 요런 것도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확장이 돼서 다 포함한 거고 들어보시면 딱딱해요. 오, 단단해요. 단단한데요? 네, 완전 단단해요. 그러니까 오 이거 뭐지? 오, 생각보다 단단한데? 네, 이게 뭐 텐션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네네. 와, 이 공간감이 괜찮죠? 네. 아, 진짜 괜찮다. 저도 사실은 트럭이 회사에 네. 저희가 두 대 있거든요. 네. 이번 휴가 때에는 방도 못 얻었겠다. 아. 그냥 이거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갔다 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공간이 이 정도라면 진짜 아이 둘 있는 가족 아이 충분해요. 셋, 아이 셋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봉고나 포터는 3인승이잖아요. 네네네. 아이가 있거나 아이가 셋이 있거나 하면 더블캡 같은 걸 그렇죠. 써야 되는데 더블캡으로 써야지. 이제 이거 조종해서 만드는 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네. 뭐
처음부터 뭐 막 이것저것 막 만드는 것보다는 아. 당장은 일반적인 그 트럭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초장축 그쪽에 네. 이제 집중을 해서 한 제품으로 하고 니즈가 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다가 필요하면 이제 저희도 만들면 되니까 네. 저는 불러주셔가지고 당연히 왔는데 요걸 줄은 몰랐어요. 요걸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공간이 괜찮습니다. 우리 사이즈가 뭐 저도 뭐 아주 예소한 편은 아닌데 네네네. 성인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신데 안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와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기가 지금 침상 개념이에요. 네. 느낌이 다른데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이게 아무리 이게 회사들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다 보면 자기 회사만의 컬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마감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밖에서 보고 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제품이네요. 이거. 네,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구성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희도 못지않게 그런 것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뭐 믿고 사용해 보셔도 가격이 저렴하게 또 행사 중이니까 한번들 보시고 이번에 저희가 동아전람도 나가고 계속 전시회는 나가서 저희가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전람이라든지 이번에 동아전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동아전람은 8월 17일부터 8월 17일부터 킨텍스에서 목금토 일이죠. 출품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동원전남 일산 킨텍스? 네네네. 아. 네. 저희가 그 대리점들 취급점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 전시품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가까운 데서 보실 수 있게 본사까지 안 오게 아 그쵸 네. 본사가 뭐 판매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렸고 뭐 여름은 이미 여름휴가는 지나갔으니까 네네네. 가을 캠핑철 돌아오기 전에 한 번들 이렇게 보시고 구매하셔서 캠핑 가실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디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아이덴티티가 조금씩 다른 네.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다릅니다. 뭐, 그럼 여기가 침상으로 변환했을 때 네네네. 여기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사이즈는 2800이거든요 아 길이가? 네 길이가 2800이니까 소파 테이블 네네. 요게 1250이에요 아, 요게 1250이고 네. 넓이가 500이니까 네. 여기서 1250 그 다음에 요게 한 7800 정도 될 거예요. 아 요게 아, 네. 800 나오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게 합치면 한 2m 정도 2m 네, 침상이 2m에 이게 1600이니까 아 근데 저는 이런 유의 것들은 사용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여기를 굳이 안 해도 돼. 여기 어차피 넓은 그렇죠. 곳이 있고 네, 네, 네. 또 여기에 또 혼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네,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 분은 그냥 팍 누울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심지어 저기 눕고 여기 눕는데 여기가 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명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변환 안 하고도 네. 솔직히 이거 먹다가 치우고 자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너무 맞아요. 귀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네. 안 바꾸셔도 된다. 이게 마루 타입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예 타입, 네. 네. 아예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 그럼요. 얘기하신 네. 것처럼 다 정리해서 다 치우고 그렇게 하려면 이거 집이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맞습니다. 간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해야 되기 때문에 네, 편리하는 게 최고죠. 요새는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좌식이 아니고 테이블을 바뀐 데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형님 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지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편한 거는 해야 돼. 관절이 안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지금 딱 이렇게 그냥 뭐 무릎 네. 내리고 편하게 네, 네. 먹다가 아, 또 올라오는구나. 또 올라오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좀 약간 또 이렇게 기대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살짝 기대가지고 싹 이렇게 즐기다가 경치 와, 이 개방감이 미쳤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골반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네네네.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되게 불편해요. 지금도 자세 불안하거든요. 아. 이게 나중에 군대에서 옛날에 점프 하려면 엄청 힘들어하는 뒤로 막 넘어가요. 별로 안 좋은 기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테이블 타입을 제가 선호하고 먼저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일단 불편하니까.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이게 있으면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더 이렇게 넓게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이거 내려놓고 한 번에 다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네, 막 굴러다녀도 되고. 기본적으로 요 상부 수납장, 네. 요게 요번에 우리가 신제품 출시하면서 네. 요 수납장을 서비스로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990만원짜리 사시면 얘 서비스로 나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포함이 아닌데. 아닌데, 프로모션으로. 요번에 프로모션으로 해서 요걸 드린다는 거고. 이거는 뭐 수량 안정인가요? 아니면 기간 안정인가요? 기간으로 갈 겁니다. 기간이요. 그럼 별도 문의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 별도로 이제 문의하시면 저희가 요거는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라든지 어머. 뭐 이런 거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고.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도장 가구네요. 예, 예, 원목 가구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짜나 그러면 보통 업체에 가면 몇십만 원 줘요. 네, 몇십만 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왜 요번에 행사에 들어갔냐면 네. 이 가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네. 좀 되게 저렴하게 이번에 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또 팔아드려야 되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행사하는 동안에는 싸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주겠다. 아, 또 외주를 내 건 이건 요거는 외주예요. 저희가 못 만들어요.
가구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광택 도장이에요. 네, 전문 업체에서 만들어 오는 걸로 해서 여기도 다 지금 LED 등도 다 매립시켰잖아요. 네네네. 다 가공해서 오는 걸로 하고. 이거가 지금 포함된 거예요? 네, 요거는 저희가 990만 원짜리 사더라도 드리는 걸로. 네, 네. 대표님. 네. 불편하다 하셨죠? 네네. 무릎이 아프니까 빨리 나가시죠. 요렇게 네. 앉으면 편한데? 네네. 아, 죄송합니다. 요런 가구들. 이것도 이렇게 조명.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여기 1인 가능한. 이 폭이 얼마죠? 1600입니다. 아, 1600. 네네. 아이들이 눕지 어른들은 안 되고, 아, 여성분 키 작으신 분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돼. 충분히 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간, 또 여기. 여기를 또 이렇게 요만큼 내리면 아 공간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를 짧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여기 테이블을. 아 그게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네. 앞으로 해보니까 아 불편해요. 여기 확장을 또 하게 되니까 네네네네. 아. 그게 그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진출입이 되게 불편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드립니다. 아 뭐가 있나요? 음흠. 얘가 이제 나중에 한판. 잘 때는 요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깔면 한 번에 바뀌는 거죠. 이게 취향이라서 네. 평상 타입으로 이렇게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아 매트가 또 있구나. 매트가 맞아 세트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네, 올려놓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다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네, 평상이 되겠네. 완전히 이제 평평하죠.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전기 매트도 포함된 거예요? 아 전기 매트는 옵션입니다. 옵션. 매트들은 다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표현 잘 해주셨는데 저게 매트거든요. 네. 전기가 들어오는 매트. 이제 평소에는 그냥 매트로 쓰셔도 되고. 어 두툼하다. 네 두툼해서 저기에 요를 안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오, 저기에 별도로 요를 깔아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추울 때는 난방 해주. 난방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후발주자답게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된 굿즈들이 약간씩 하나씩 다 있구나. 네, 있습니다. 아, 똑똑하신데요. 저희가 매트에 좀 강해서 네. 이것도 전체적으로 원하시면 이제 옵션으로 여기가 전체에 들어가는 전기 매트를 맞춤으로 저희가 만들어요. 그럼 여기 사이즈 딱 들어가는. 이거는 1,390만 원의 매트는 포함된 거예요? 별도입니다. 아, 별도. 네. 매트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난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맞춤으로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매트는 네. 또 내자나 가죽으로 돼서 네. 조금 럭셔리하게 또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어, 이런 어... 대표님 그럼 이 친구 가격도 알고 다 알았는데 어, 옆에 있는 다리 같은 것도 혹시 아 다리요? 네. 당연히 다리를 기본으로 가야죠. 아 다리 기본이에요? 네 당연히. 아, 깜짝이야. 그냥 다리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그 자키의 역할을 해서 아 여기 있구나. 네 자키의 역할을 해서 얘가 돌아가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자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네 군데에 있어서 트럭에서 내리거나 올릴 때 그 기능을 해주는 그 자키 역할을 해서 지게차로 떼는 게 아니고 트럭에 실렸을 때 얘 다리를 끼우고 얘네들 네 개 가지고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은 그냥 빠져나가면 되고 아 간편하게 그럼 넣다 네, 뺐다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별도... 다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잡고 예, 그래서 넓게 일부러 저희는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게 트럭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넓게 만들었고 올라가 보셨지만 평소에는 얘 다리만 가지고도 캠핑을 할 수 있는. 오 잠깐만요. 네네. 그러고 보는데 여기 지금 이거 다리 네 개로 있는데 대표님 네. 저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완전 짱짱한데요? 네, 짱짱하죠. 여기에도 보면 돼 있지만 하부 프레임 보강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부 프레임 보강이 뭐냐면 이 밑에 하부를 저희가 별도의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지게차로 뜰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차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얘 단독으로 캠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게 농막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편안하게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다리만 4개만 가지고도 캠핑을 할 수 있게 올라가 보셨지만 탄탄합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차에 올라간 것보다 더 안정적이죠. 흔들릴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안 흔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조금 후진할 때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폭을 좀 넉넉하게 만든다고 만들어놨거든요. 네네네. 나가는 건 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네. 되니까 후진 조금만 조심해서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다리를 설치할 때 조금 이렇게 부딪혀도 잘 빠져나오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놨거든요. 어. 네,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닿아도 괜찮을 정도까지는 또 저희가 만들어놨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놨어요. 대표님 네네네 텐박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이왕 텐트레일러 신화 텐트레일러 왔으니까 네네. 다른 친구들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굿잡도 처음이잖아요. 초청해서 네.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것도 한번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친구의 이름 뭐죠? 저희는 티반입니다. 티반이죠. 예, 예. 후반 주자 맞습니다. 네네. 후네
트라반의 후발 주자인데 예, 예. 그 친구랑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질문인데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네.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비슷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시장에서 당연히 외면받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이 좀 작다고 느꼈어요. 어떤 게요? 사이즈가. 아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캐러반인데 네. 너무 작다고 생각이 돼서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엄청 커 보이는구나. 네. 넓어요. 이 폭이 얼마예요? 폭이 2000 정도 됩니다. 2000? 아니 20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넓어 보여요? 아 길이가 짧아서 그런가? 길이는 네. 3200이에요. 아, 3200. 이게 길이가 너무 커서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네. 그 다음에 높이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2200으로 맞죠. 2200. 네. 폴딩이 되면 2800으로 높아집니다. 아, 팝업 되면? 네, 팝업 되면. 제일 위에 높이가 2800이 있는데. 아, 네. 근데 제가 왜 길어 보이냐 했냐면 뒤에가 팝업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뒤에 팝업이 되니까 이제 운행할 때는 당연히 팝업이 안 된 상태로 운행하니까 그런 거고 뒤로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 더 길어 보이죠. 실내 한번 살짝. 네네네. 들어보시죠. 실례하셨습니다. 이게 장난 아니죠? 이야 다른 세계 신세계네 이거. 네, 이거는 뭐 크기는 아주 넉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님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아니 다른 제품이네. 완전 다릅니다. 비교해서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자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은 배워야 돼. 제가 몰랐을 때는 저도 2년 넘게 한 회사만 알았거든요. 네, 네. 알.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다르네. 다르죠. 네. 저 사실은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처음에 와서 보시면 아 아닌데 이제 이런 내부 구성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좀 달라진 게 기존 유저분들이 이제 보시면 조금 얘기하실 그럴 부분인데 네. 요 좌우에 저희가 이번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성의 없어 보여가지고 가구를 이번에 좀 붙였습니다 저희가. 아니 저 가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실용성 네. 아 안쪽에 파였겠죠? 네 저 뒤쪽이 보여서 좀 마감이 좀 안 좋아서 좀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한 거고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예쁜데요? 여기도 어머머. 사실은 그냥 간이 가구로 해서 네.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네. 문을 안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문을 만들어서 이쁘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 집에서 써도 될 것 같은 가구예요. 유저분들이 좀 니즈가 있어서 이걸 이제 저희가 기존 유저분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문만 달아드리면 되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문을 못 만들었는데 요것도 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요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은 못 달아요 해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죽으로 네. 그러니까 레자로 원단 가지고 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해드릴 거예요. 어 재밌다. 네, 네, 네. 아니 구성이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거 티반 나왔을 때 네, 보고 네, 네. 딱 텐트레일로 나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뭐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 저희가 챌린지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22명까지도 들어가서 있다가 뭐 이렇게 겹치지 않고 네. 나오게 하는 챌린지 영상도 있는데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20명까지밖에 못했고 저희가 했을 때는 뭐 22명도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또 엄청 넓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괜찮아요? 예, 안 부서져요? 예. 아유 까딱 없습니다. 나중에 부서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 아까도 좋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덴티티가 뭐 그렇게 막 차별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시고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저도 이제 약간 외골수적인 게 있어가지고 하나의 제품만 고집적으로 봤는데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회사마다 색깔이 다르네. 그래서 네. 제가 전시회 오실 때마다 네. 아 한번 모셔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인연이 안 되나 보다 막 그랬었는데 대표님 저를 완전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사이즈하고 두 번째는 네. 문이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 캐러반들처럼 그게 다른 점이에요. 문이 이쪽 방향이 있어서 네네. 레이아웃 잡기가 편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확장을 할 때 캠핑을 가면 확장 반드시 해서 그럼요. 어닝이라든지 타프가 꼭 필요해서 이 리빙룸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랬을 때 타프를 치게 되면 네. 대한민국의 캐러반들이 캠핑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확장을 하게 되면 확장된 리빙룸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한 100만 원짜리 그렇죠. 비싼 거 어닝 피아마 어닝이든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는데 잘못하면 햇빛 조금 누워서 가을 같은 때 낮은 각도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그래요. 움직여 다녀야 되잖아요, 이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캐러반. 캐러반의 그게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 거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보시면 지붕에 네. 여기에 지퍼를 쫙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아. 지퍼를 만들어 놓고 이
지퍼는 고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안 풀립니다. 네. 그래놓고 여기에 타프를 지퍼로 딱 체결해서 지붕 모양, 경사 지붕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경사를 그대로 따라서 경사가 이쪽, 왼쪽 경사가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오른쪽 경사가 생기면서 타프가 경사 지붕 모양으로 딱 나와. 아, 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해했어. 네. 요렇게 지금 삼각형 지붕.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이 네. 생긴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거 아니에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3m5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T6나 T7 3m50 정도 나오는 그런 타프스크린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집으로 말하면 박공 스타일이고. 그렇죠. 타프로 네. 말하면 렉타 타프 스타일의 그렇죠, 모양이.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뽑힌다. 예, 예. 그래서 타프가 있고 또 사면 다 막혀서 완전히 막혀가지고 어닝룸도 있어요? 어닝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스크린까지 다 완벽하게 어닝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겨울에도 춥지 않게 그 다음에 한여름에 파리나 벌레나 이런 것들 다 보호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게 완벽하게 구현된 겁니다. 이게 폭도 여기까지가 아니고 한 4m까지 4m50까지 늘어납니다. 요 반 절반까지. 그리고 이게 억지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된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네. 저희도 만들어놓고 놀란 게 이 네. 하드한 바디에다가 타프를 땡기니까 고정시켜놓고 땡기니까 타프가 굉장히 단단해요. 아, 쨍쨍하게. 짱짱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T6, T7에 있었던 타프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세가 잘 나옵니다. 땡겨보면 압니다. 그냥 얘는 안 딸려오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쳤을 때 밑에서 황소발 하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백판이 있어서 뒷판도 다 막힙니다. 아, 뒷판도 막혀서 네. 진짜 어닝 룸이구나. 바디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백판이 있어도 걔네들이 잘 버팁니다. 물론 좌우에는 팩다운을 해야 되지만. 아, 팩다운 당연히 해야죠. 예예예. 예, 예. 오, 이 친구 티반 중요한 건 지금 확장성도 더 크고 크기도 크고 더 좋게 만들었으면 더 비싸겠네요. 가격이 궁금합니다. 비싸죠. 얼마요? 아시겠지만 몰라요. 아, 모르나요? 네. 아, 처음에는 기본 패키지 완전 기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1490만 원에 구성을 해서 1390에 팔다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1490에 다시 가격 정상화해서 1490에 팔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안 되겠네. 아니, 왜 다 공격적이세요, 이렇게? 얘가 먼저 공격적이었어요. 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기본 패키지이기 때문에 가구나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아,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가구들은 빠지고 네, 네. 가구는 이 친구도 껍데기만 1490이고 예, 예, 예. 그럼 가구랑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얼마예요? 무보하고 배터리가 사실 항상 문제인데. 아, 이게 무보가 들어가야지. 네, 무보하고 배터리를 포함하면 한 2천만 원 초반, 2,100 정도. 네. 2천만 원에서 2,100 정도. 무보하고 배터리가 빠지면 한 1,700, 1,800 정도. 그 정도면 다 끝납니다. 야, 이건 참 문제인데. 옆으로 지금 이쪽으로 확장이 또 되고 여기는 지금 침상 사이즈가 꽤 큰데요? 침상 사이즈가 얘는 2인용입니다. 탭박스는 네. 1인이고 티바는 2인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 옆에 있는 측판 바닥의 베드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 사이즈는? 얘는 성인용입니다. 이쪽은. 네. 이 길이가 네. 2000에 1200. 2000에 1200. 네네네. 그래서 2인 주무실 수 있는 거고 이쪽은 네. 1700에 1200. 아, 1700에 1200. 네네네. 꼭 어린이용이라고 볼 수도 없겠는데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까. 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살짝 들어가 보자면. 네네네. 어, 이게 또 이런 데 오면은 이 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낭패. 불안해할 수 있죠. 네. 네, 네, 불안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타이어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그렇죠. 네, 타이어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끄떡 없어요. 그거 안 먹어도 되죠. 네 명도 올라간다니까요. 아, 진짜요? 응. 하긴 제 115kg라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끄떡 없어요. 아, 거기. 괜찮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기는 높이도 조금 더 높으니까. 그렇죠. 조금 여기, 더 다르고. 근데 이런 데면 이렇게 누워야죠.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근데 그럼요. 한 두세 번 누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예, 예. 내 거가 되면 괜찮아져요. 사러 왔을 때 누우면, 좀 불안한 것 같아 이랬는데 네. 내 거가 되면, 야,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실내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넓거든요. 네, 제가 네, 띵글띵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도 앉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어요. 2m 폭이. 이 폭이 2m? 네. 잠깐만요. 그러면 700 나오는데요? 700, 700. 그죠? 네. 700에 700에 여기 몇이죠, 그럼? 60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가 2m20이니까. 아, 그러네. 2m25. 그러니까 대표님,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는 지금 침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네, 네. 넓은 침상이. 여기가 이렇게 눕는 넓은 공간인데 여기도 저 같은 뚱뚱이도 한방 그냥 이게 되게 넓네. 넓죠. 반칙인데 이거? 침상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하나 둘이 누울 수 있고 여기도 또 누울 수 있고 여기도 눕고 저기도 눕고 6명, 7명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테이블을 유지하고도 하나 둘 셋 넷
5, 6, 7명.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두 가족 정도가 충분하죠. 네,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요. DC 냉장고, 인덕션이 있고. 싱크대는 없네요? 안에서 물 쓰면 좀 저기 한 싱크대는 그냥 빼놨습니다. 뭐 설치는 가능합니다. 있긴 있어요. 설치는 가능한데 저희가 설치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샤워장이 좀 없는 건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예, 예. 샤워장이 조금 아쉽긴 하죠. 아. 뭐 외부 샤워기나 이런 걸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예. 이게 약간 컨셉이 그런 컨셉이 아니어서 일부러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쓰시는 분에 따라서 예, 예. 맞으시면 사용하시는 거니까. 예. 그 또 하나 궁금한 거. 얘는 뭐죠? 아, 얘는 사실은 요즘에 핫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물론 티반도 효자 상품이지만 네. 요새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루프탑 텐트라고. 그럼요. 네. 이름은 파미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파미르가 고원 아닌가요? 파미르 고원. 세계의 지붕 뭐 개마고원 말고. 이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 저 위에 보면 저 양 같은 거 있죠? 저게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 네. 박치기의 대왕. 네. 그래서 이제 파미르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했고, 이게 4인용입니다. 아직 2인용은 저희가 안 나왔고 4인용으로. 아, 폴딩이구나. 폴딩. 하드쉘 탑에 네, 폴딩. 하드 폴딩. 네. 그래서 이것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봐야 됩니다. 궁금한 거 못 참습니다. 나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국산 브랜드. 네. 근데 295만원이야. 금액이 좀 진짜 또 장난 아니죠? 오, 이거 대표님 이게 대박인데요? 지금 보니.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국산인데 295만원 VT 포함이고. 4인용. 4인용. 바닥 사이즈가 지금 2200에 뭐 2100. 그럼 4인 기준이네. 그렇죠. 4인 기준인 거죠. 야, 이거 잘못됐다. 제가 루프탑 텐트가 하나 있어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7년 전인가? 그 당시 때 국산이 가장 싼 게 나온 게 네. 350만원. 좀 오래됐으니까 이해해 네. 주셔야죠. 근데 그걸 샀는데 그 대표님이 그거 하나 만들고 접으셨어요. 아이고. 난 왜 이럴까? 이게 국산 루프탑이 사실은 좀 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산 루프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만든 거는 내수보다는 네. 수출을 좀 해볼 요량으로. 하... 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저런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수출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네네. 수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루프탑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95만원 이런 가격들은 사실은 약간 혜택을 드리고 우리 국내 유저분들이 우수하시잖아요. 네. 데이터나 정보도 좀 저희가 공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해외로 이제 수출할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국산 가격이 지금 국내산인데 295만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산도 이거보다 더 비싸요. 아, 그러니까요. 3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거죠? 저희가 사실은 300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네. 올해까지는 한번 295에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조립비만 지금 나오고 업그레이드하고 AS하는 정도 비용만 남기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근데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25만원의 차이는 크진 않아요 사실.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뭐냐면 너는 왜 가격을 올리려고 조장을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좋은 게 나왔는데 몇 개 만들고 사라져버려봐.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존속하고 지속되고 계속 판매가 되고 나중에 장수 물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사용하는 유저에서도 좋은 거고 판매하시는 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뭐 가격을 올리려고 조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해보니까 네. 국산 루프탑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국산 루프탑이 없고 왜 루프탑 가격이 다른 데서 뭐 400몇십만원씩 막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 아이캠퍼도 국산이 아닌가요?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두 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가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텐트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술이 공유돼 있어서 공장 똑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루프탑 틀 만드는 건 저희가 더 자신 있습니다. 폴딩 만드는 회사인데. 아, 이거는 지금 프레임을 받쳐놓는 거고. 아, 이건 프레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요 프레임들. 아, 이거 공개하셔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예. 아, 이런 거 찍어내셨구나. 예. 예, 다 사출 떠가지고 금형 만들어서 다 한 거라. 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셨는데 싸게 파셔도 돼요? 폴딩에서 번 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솔직하십니다. 아, 근데 일단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하루 이틀 고민해가지고 만든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루프탑 만드는 게 폴딩 트레일러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돈도 개발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하나하나 뭐 뚜껑 금형, 뭐 사출 금형, 뭐 압출 금형의 금형만 한 15벌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뚜껑도 금형 직접 떠가지고 만든 거고. 몇 억 날라갔네. 몇 억 날라갔죠. 네. 투자라고 보고 양산 기술이 이제 확보가 돼서
이제 자신있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2인용도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파미르라는 브랜드로 해서 지금 독일이나 미국이나 필리핀까지 지금 저희가 샘플을 보내놨어요. 수출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고 뭐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 국내에서 핫하고 저희가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진짜 저는 그 루프탑 텐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국산 루프탑 텐트가 하나 또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길만한 일이라서 좀 응원합니다. 아,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한번 올라보시죠. 네. 아, 근데 자꾸 못 올라가게 여기 이런 걸 안 했거든, 사람들이. 그죠? 자꾸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처마 같은 거 하나, 여기 없는 게 많아요. 저희께, 여기 보시면, 지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네네, 궁금했어요. 우레탄창 탈 부착하는 그 지퍼예요. 그래서 지퍼가 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도 열리고, 네. 우레탄도 탈착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꼼꼼하게 많이 썼습니다. 사실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 요게 네. 한번 비춰주시면 어머머머머. 요거 잘랐죠 제가 그라인더로 네. 잘라가지고 왜 잘랐냐면 각도 네 각이 이게 발이 아프더라고요 해보니까 아파요 맞아요 발이 아파가지고 전 잘 알죠 네 그래서 제가 그라인더로 잘라봤어요 직접 네 잘라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각도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 바닥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뀔 수 있죠 네 바뀔 수 있는데 이 모서리 각을 아예 압출 금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둥글게 나와요 요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다음 사다리부터는 각이 둥글게 쳐진 요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아 그냥 무조건 돈 벌어가지고 내 주머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그 주머니 금방 또 빕니다 아, 네, 의미 없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 찰까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보면 네네네.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여기는 밟으면 아픕니다 인상 써져요 네네네네. 이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오 엄청나죠? 아니, 밖에서 봤을 때랑 딴 세상인데요? 큰 사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높이가 엄청 높은 그 고가 높으니까 보면 이게 고가 높아서 응. 이게 저희 자랑이에요 예, 아까 밖에서 보시면 마운틴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브라켓 좀 무식한 거 보이잖아요 걔가 결국에는 이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가 뚫렸잖아요 아 거기도 개방이 됐네 뒤가 개방이 되잖아요 나 저거 제일 아... 답답하죠 이게 없으면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저게 있어야지만 환기가 돼요 그렇죠 네. 환기도 되고 이게 있어야지만 이 높이만큼 이 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운틴 브라켓이 이 뚜껑을 아예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우기만 네.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들어서 띄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 고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장점이 또 있냐면 보통 지붕을 완전히 세우잖아요 네네네. 왜 높게 만들려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 지붕이 사실은 지붕이 되는 게 아니고 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붕 단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맞네 근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3분의 2를 얘가 지붕으로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더 유리하겠죠 그죠 햇빛을 저쪽으로 네, 가려니까 네, 보통 네. 네. 그러니까 지붕을 얘가 다 하고 있으니까 엄청 튼튼하죠 아 솔라판을 달았을 때도 유리하겠네 그럼요 그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런 걸 다 계산하신 거죠 솔라판까지는 계산 안 했고 높이라든지 네. 지붕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는 좀 요런 방식으로 하면 차이가 있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아 어쨌든 저는 여기 바깥에 이 처마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마음에 들고요 이게 없는 게 의외로 많아요 네, 루프탑 텐트인데 없는 게 많고 우레탄창 적용에 지금 지붕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붕도 열렸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도 네, 열린 거 네, 봤어요 네, 네. 지붕도 다 열리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서 열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붕이나 옆으로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위로도 빠지지만 옆으로도 저기에서 뒤로도. 올라오는 그게 일로도 싹 그러니까 순환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두어보면 안 답답해요 네. 얘 때문에 진짜 안 답답해 보여요 장점이 많은 텐트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친구도 확장 원X나 이런 것도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여기 있네요 65만원 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타프도 있고 원엑스 타입도 아, 있고 타프도 네, 있고 타프 타입도 있고 네, 이 원엑스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유저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께 선택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완전 초대형 사이즈의 원엑스가 있다라는 거 지금 보니까 여기 텐박스 지나서까지 가겠네요 네네 지나서까지 공간이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네 네, 엄청납니다 아 이렇게 네 진짜로 들어와 보시면 아 사이즈가 이렇게 크네 아 저번에 봤다 네네 네. 전시장 가서 예예예 예, 예. 엄청 크잖아요 사이즈가 아 그건 난 아, 이분이 또 다른 데 걸 가져다가 파시는 건가 싶었는데 예. 그게 아니었구나 예,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 역시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나나 봐요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뵙고 싶었는데 어쨌든 처음 찾아왔는데도 너무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한 친구만이 아닌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빵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대한민국 신화플러스 텐트레일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